오늘 네. 토마토가 정말 많아요, 선생님. 네. 뭐 할까요? 아, 방울토마토가 네. 엄청 많이 나오는 계절이라서요. 제철 채소를 먹자 이런 뜻으로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껍질이 살짝 질길 수가 있어서 껍질을 벗겨야 돼요. 살짝 데쳐서 껍질 벗길 건데요. 여기 토마토 꼭지 달린 부분 말고 여기 엉덩이? 네, 엉덩이에 칼집을 살짝 한 번만 넣을 거예요. 엄청 얕게 껍질만 살짝 잘릴 정도로. 아. 여기 끝에 양파 심 있죠? 요거 기준으로 끝에 한 1cm 남기고 요렇게 잘라요. 그리고 옆으로 칼집도 1cm 남기고 요렇게 넣어요. 그리고 나서 자르면 작게 다져져요. 예. 한번 해볼게요. 네. 1cm 넘기고. 잘랐는데? 아니, 여기 1cm 넘기는 거 아니에요? 모두 1cm 남겨줘야지 붙어 있잖아요. 화이팅. 조금 더 위에. 응. 괜찮죠? 네, 그럼요. 별일 아니에요. 다 했어요. 다 하기 전에 자, 이거 이제 물 끓으니까 토마토 넣어볼게요. 얘가 아까 칼집 넣은 부분이 살짝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건지면 돼요. 네. 넣으세요. 빛나와. 빛나와. 아. 아, 뜨거워. 어? 일어나죠, 벌써? 끊질까요? 네. 찬물에 담그면 되죠? 네, 바로 차가운 물에 넣어주세요. 보세요. 껍질이 자기들이 옆으로 쫙 터졌죠? 그래서 얘네가 완전히 식으면 껍질을 살짝 벗겨서 네. 이제 알맹이만 모아서 양념을 할 거예요. 오, 느낌 신기하다. 빠른데 같이 하니까. 그래서 두 개 한꺼번에 가져갔어요. 제가 좀 더 하고 싶어서. 저 저렇게 초록색 뚜껑이에요. 네. 사과식초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화이트 와인 비네거 와인 식초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 나는 발사믹 식초 아시죠? 네. 포도주 색깔? 그런 풍미가 좀 더 있는 게 좋아. 그러면 그걸로 만드셔도 돼요. 맛이 다른 거죠? 네. 드셔보셔도 돼요. 먹어볼까요? 작은 숟가락으로. 검은 색깔 안 먹을래요. 안 그래. 이제 레몬즙을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남은 부분을 숟가락 등으로 누르면은 즙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의 다 짠 것 같지 않아요? 저 악력이 좋아요. 네. 이거 휘었어요. 아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아니에요. 튀었어요? 원선 볼게 할게요.
이제 우리 이걸로 요리를 하나 해보면 좋겠어요. 이 펜네 면 삶아가지고 콜드 파스타 해볼게요. 네. 어떤가요? 훌륭해요. 컵으로 두 번 넣은 거. 양파도 좀 넣고 이제 그만할까요? 네. 와. 양이 많네요. 네, 아까 누가 계량 안 하고 면을 얼마나 넣어야 돼요? 원하는 만큼. 와. 오늘의 요리 완성! 완성.